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시의 벽을 흐름을 다 센서 수지입니다. 2022년 10월 8일 우크라이나 전황정리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10월 8일 현지 시간 8시경에 폭발음과 함께 크림 대교에서 화재가 목격되었습니다. 사건 초기에는 크림 당국이 연료를 싣고 가던 화물 열차에서 발생한 화재라고 발표했는데요. 이후 CCTV 영상이 공개되어 분석한 결과 다리가 갑자기 폭발하면서 붕괴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크림 대교에는 차량이 다니는 차교와 열차가 다니는 철도교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중 차교 일부가 완전 붕괴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사실상 크림대교의 통행이 중단됐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폭발로 인하여 차교가 붕괴된 것은 물론이고 화재로 인하여 철도교와 차교가 손상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화재로 인해서 다리에 변형이 생겼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를 점검을 하고 수리를 완벽히 한 다음에 통행을 하는 것이 상식이죠. 하지만 러시아 당국에서는 불과 몇 시간 만에 선로를 수리하는 데 성공했다면서 현재는 차량을 통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이 정도의 사고가 나면 검사만 해도 몇 주가 걸리는데 이를 무시하고 바로 통행을 한 것을 보면 추후에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전문가의 의견도 있습니다. 크렘린궁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군 총사령관을 전격 교체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세르게이 수로비킨 공군 사령관을 우크라이나 특별 군사작전 지역 합동군 총사령관으로 임명했습니다. 러시아 내부에서의 군 지휘부에 대한 이례적인 비판에 대한 반작용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세르게이 수로비킨은 국수주의 아이콘으로 불리고 있어서 앞으로 전쟁에 더 참혹한 전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르게이 수로비킨은 1991년 8월 소련의 보수파가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 소총부대를 지휘하여 민주화 시위대 바리게이트 뚫고 발포 명령을 내려 시위대를 사살하기도 했고요. 시리아 원정 때는 반정부 세력을 겨냥한 무차별 폭격을 진행해 논란을 겪기도 했습니다. 현재 크렘린궁은 내부 결속을 위해 세르게이 수로비킨을 임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는 10월 8일에 하르키우주에서 스바토베 방향으로 반격 작전을 계속 이어나갔습니다. 이곳에서는 치열한 폭격전도 이어졌습니다.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군의 반격을 막기 위해 각종 화력투사 무기를 이곳에 집중시켜 놓아 우크라이나군을 저지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군의 반격이 거세 푸르훌랴키우카와 스텔마키우카가 탈환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코판스크 전선과 리만 전선이 하나가 되었는데요. 우크라이나군과 전선 간 협동 작전을 원활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10월 8일에 크레민나 방향으로도 계속 반격 작전을 수행했습니다. 러시아군은 제레베츠강을 건너려는 우크라이나군을 격퇴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날 전투가 매우 치열하여 러시아군에서만 사상자가 300명 넘게 발생했다고 합니다. 도네츠크입니다. 러시아군은 바흐무트 인근 지역을 계속해서 공격을 했습니다. 러시아군은 이를 전술적 성공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러시아군은 두 개의 작은 마을을 확보했는데요. 이 마을을 확보하는데 2개월이나 걸렸습니다. 지속적으로 바흐무트를 공격하는 러시아군의 모습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이에 대응해 도네츠크 후방에 있는 기차역을 공격하였는데요. 일로바이스크의 기차역을 공격해 디젤 연료 탱크 3개를 파괴시켰습니다. 헤르손입니다. 러시아군은 10월 8일에 헤르손에서 방어 진지를 계속 구축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남부 작전 사령부는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의 진격을 막기 위해 전선을 따라 계속 포격을 가했으며 베리슬라브와 노바카오브카 라이온의 새로운 방어선을 구축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지속적으로 진격을 가하며 최전선의 병력을 집중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눌레츠강을 따라 베지메네를 거점으로 삼고 병력을 증강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이눌레츠강을 따라 우크라이나군과 러시아군 간의 교전이 계속 보고되고 있습니다. 현재 헤르손 북쪽과 북서쪽에서 전투가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테르노미포디에서도 러시아군의 공격으로 우크라이나군 간의 교전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수아노베, 파티카트키, 사독, 이센카, 브루스키스케, 말라세이데미니아에서는 우크라이나군의 공격으로 러시아군 간의 교전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다만 전선에 그리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남부 반격을 지원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화력 투사 무기를 활용해 우크라이나군을 지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남부 작전 사령부는 화력 투사 무기를 활용해 직결지와 물류 지점을 공격했다고 합니다. 또한 5개의 연료 저장 시설도 공격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러시아군이 최소 85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러시아군도 이에 대응해 폭격과 미사일 공습으로 대응했습니다. 러시아군은 드니프로강 북쪽 기슭에 있는 드니프로페트로프스크 주에 대한 기반 시설을 지속적으로 공격했습니다.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